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임야에 뜬금없이 컨테이너 사무실이 들어서는가 하면 무단으로 산을 깎고 콘크리트를 말라 주차장이 된 곳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를 위해 산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곳만 축구장 3.5배 규모입니다. 경기도 양주 어느 산지에 공장 시설물과 창고, 임야를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입니다. 아예 임야를 깎아내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장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당초에 임야 상태였는데 임야를 깎아낸 것도 사장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개인의 땅이라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이처럼 불법으로 훼손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산지는 이번에 적발된 곳만 해도 2만 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3.5배 규모입니다.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면 큰 소득이 남지 않자 사무실, 공장,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0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야. 정말 그 아톰 전화가 하나 있어도 10만 원씩 한 번에 주고 빌려줄 거야. 예? 만나면 10만 원이나 한다고 해도 주지 않겠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경기 북부 지역에 산지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해 현장 단속한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경지 불법 조성, 용도외 사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에서는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반기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용도로 임야를 되돌려 놓기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